네, 선대기탐 시작합니다. 허쉬에서 나왔어요. 나노 테크놀로지 멀티 이펙터 프로세서. 네, 이게 멀티 이펙터라고 나왔는데, 사실 멀티 이펙터 치곤 너무 작은, 예전에 레드트럭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 정도의 크기와,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제가 나노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셋 그 뱅크 넘버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멀티 이펙터 형, 뭐지? 뭐라 그래야 되나? 풋스위치? 네, 아무튼 여기에 들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외관적으로는 파랑색에 되게 디자인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멀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풋스위치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디자인인데, 뒤에 IO도 이렇게 있고요. IO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모노 인 모노 아웃이에요. 네, 스트레이오 아웃 없습니다. 이게 허쉬 마크인가 봐요. 네. 네, USB 포트 있고요. 예, 온오프. 오! 오! 이거 이따 켜야겠다. 네. 그래서 헤드폰, 그리고 핸드폰. 네, 이거 블루투스도 되는데 굳이 핸드폰 이게 잭이 있네요. 네. 자, 무게 한번 재볼게요. 아, 여기 DI도 있어요? 네. 오. 무게 재보겠습니다. 670g. 엄청 가벼워요. 그냥 꾹꾹이 하나 정도의 그런 무게입니다. 네. 그러면 허쉬 나노,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피더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허쉬 나노, 예, 멀티 이펙터예요. 네. 저 첫인상이, 네, 그 무슨 뭐 레드트럭, 네, 어떤 뭐 대포 이런 걸로, 네, 해서 아, 이거 꾹꾹이구나, 네네네, 라고 봤는데, 네, 달린 게 너무 많이 달렸네요. 네, 꾹꾹이치고는 달린 게 많. 근데 꾹꾹이 노브 중에서도 노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그냥 사실 멀티 이펙터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꾹꾹이에서 그냥 뱅크가 심어져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내가 뱅크 내 소리를 이제 지정을 해서 뱅크에서 끊어올 수가 있다. 네. 하고 이제 그리고 플러스 이런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도, 네, 다 앱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웃풋에, 네, 이거를 끼울 수 있게 됐습니다. XLR 해서, 네, 캐논 잭을 연결을 하면요, 컴퓨터에,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연결하면, 네, 되는군요. DI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5인패드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냥 사실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기타 앰프가 필요 없죠. 그렇죠. 사실, 네, 앰프 필요 없이 그냥 믹서로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가능하니까, 네, 굉장히 실용적이죠. 네. 우리가 리뷰할 때 꼭 이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 놓고, 네, 이 9V를 연결하는데, 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충전 단자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해놓으면, 네, C타입 하면 15시간 정도, 네, 최대 15시간. 와. 네. 와. 핸드폰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 반나절이면 배터리 수명 다르잖아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블루투스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여기 지금 스피커 연결을 해놓으면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 그 스피커로 내 사운드가 나가는 거죠. 네, 나가는 거. 그러면 그 노래 틀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아, 밤에는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헤드폰 끼고 그걸 딱, 네,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인아웃 그냥 하나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인, 아웃, 아웃. 네. 근데 얘는 우선 저희가 서브로, 네, 네, 연결해 놓은 거고, 사실상 썼을 땐 이거 두 개만 사용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와, 연결을 할 수 있고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파워 오늘 해보겠습니다. 짠. 네. 멀티답게 화려하게 들어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입술 모양의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도, 네, 불이 들어와요. 네. 허쉬의 그, 네, 마크. 네. 그렇죠. 저는 앰프 모듈이 9개가 있고요. 어허. 그리고 앰프 이걸로 이제 이게 하면 돼요. 네. 네. 그리고 IR 시뮬레이터 모드가 8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브 세 타입 리버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딜레이도 3개 타입. 그리고 그 모듈레이션도 3개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튜너, 디지털 튜너로 여기 그냥 2초 동안 얘 두 개를 꾹 눌러주면 튠이 됩니다. 뿅. 네. 자, 높아졌네요. 네. 와, 이렇게 튠하시면, 네, 됩니다. 튜너는 이, 네, 라인의 색깔로, 네,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스. 그리고 쭉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네, 네, 됩니다. 와, 아주 튠은 탁.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네. 야, 여기 끝에 노이즈 게이트가 있어요. 하하. 그래서 바로바로 노이즈 게이터는 따로 쓸 수 있게 바로 빼놔가지고 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거 네. 프리셋에 노이즈 게이트 섞여 있으면 그쵸. 답답할 때 있고 막 이거 뭐 어떻게 끄지? 그리고 들어가서 노이즈 게이트를 따로 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아예 나와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다 네. 싶을 땐 바로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네.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뱅크가 있고요. 네. 거기에 바로 여기에 거기에 그 뱅크 안에 네 개의 프리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36개를 36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기본 프리셋으로 16개 프리셋이 이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냥 프리셋 사용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우선 프리셋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앰프로도 연결을 해놨고 예. 바로 컴퓨터로도 연결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 사운드는 지금 I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컴퓨터에 연결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않아요. 바뀌지 않아. 아, 왜냐면 프리셋 모드구나, 그냥. 네, 이미 프리셋으로 그냥 되어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도 만져지지가 않아요. 여기 마스터 볼륨만 말려주세요. 마스터 볼륨하고 얘도 안 되네. 노이즈 게이트도 안 돼. 안 되네. 마스터 볼륨 안 되네요. 네. 자, 여기에서 뱅크 업 다운은요. 네. 얘 두 개가 다운이고요. 이거 두 개가 업이에요. 그래서 업 하면은 이렇게 되고 좋다. 네. 그리고 2번. 네. 3번, 4번. 네, 여기에 조금 더 솔로 느낌이 좀 가미가 됐네요. 우와. 그리고 뱅크 3으로 가면요. 네. 뭐 이런 거 딜레이 다 꺼져 있는 거구나. 거기에 드라이브 더 추가. 그리고 4번은 솔로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4번 뱅크로 가면 플랜저가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모듈도 세 개밖에 없긴 한데 다 우리가 쓰는 모듈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4번. 네, 이렇게 뱅크 다운 시켜서 아까 3번으로 가볼게요. 네. 자, 이쪽에서 사운드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만져도 이게 안 만져진다 했잖아요. 이게 프리셋 모드인데 여기서 라이브 모드로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한 번만 딱 하면 L. 네, 라이브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딱 하면 프리셋 모드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왔을 때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 얘네가 이렇게 이건 앰프를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네 개는요 스토픈 박스 온오프로 바뀌어요. 꾹꾹이로 바뀌는 거고. 네, 여기는 지금 앰프라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앰프 모드 빨강색이 나온 거고요. 얘를 키려면 모듈레이션 모드. 네. 그리고 얘 키면 얘는 딜레이 블루.
딜레이 테이프. 와. 그리고 얘는 리버브입니다. 이거 네. 화려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면 네. 오. 이렇게 되면서 저장이 돼요. 지금 이 소리가 저장된 거예요? 네네. 그럼 3회 여기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네.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네. 우리가 방금 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로 간 다음에 네. 만약에 막 이렇게 만졌어 우리가 네. 만졌어 네. 만졌어 거기에 얘를 꾹 누르면 이 3회 2번에 A가 B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재밌다 이거. 네. 그래서 다시 프리셋으로 간 다음에 네. 2번으로 가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진짜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다. 이거 엄청 이거. 간단해요. 게다가 그냥 대포나 레드 트럭에는 그래도 그 좀 꾹꾹이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예, 이거는 예, 얘는 그래도 갖고 다닐 수 있는 되게 진짜 최소한의 멀티의 장점만 담은 네. 그런 이펙터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네. 이거랑 와우만 하나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 네. 그 익스프레션 페달 같은 건데 네. 익스프레션 페달을 지금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수는 없고 그냥 따로 네. 와우 하나. 아,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면 네. 됩니다. 따로 꾹꾹이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그 너무 익스트림한 소리도 없고 아, 네, 네. 불필요한 소리 없고 네. 조작 엄청 간단하고 네. 그리고 IR을 8개나 있으니까 8개나 있고 또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앰프도 굉장히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은 앰프들만 넣고 다른 거 딜레이도 그냥 테이프 딜레이, 뭐 아날로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이렇게 세 가지만 맞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말고는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죠? 네, 네. 많아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정말 엑기스 최정예 멤버가 모인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자 지금 다른 폰으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네. 얘를 아까 한번 그냥 클릭클릭하면 프리셋 라이브 모드잖아요. 네, 근데 2초 정도 누르면 튜닝이에요. 튜닝. 거기에서 좀 더 5초 정도 누르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띠 하면은 지금 튜너 저 그럼 지금 꺼진 거예요 블루투스가 띵 네. 누르면 파랑 불이 네, 깜빡. 얘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럼 블루투스 모드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됐죠? 됐죠 걸렸다.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지금 핸드폰 사운드를 플레이를 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네, 같이 플레이를 틀어놓고 연습할 수 있고 여기 헤드폰 잭이 있기 때문에 앰프로 굳이 안 하고 혼자 연습하기 진짜 그냥 거실에든 방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얘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그냥 가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이거 잭이 없어도 되니까. 이거 일단 파워를 연결 안 하니까 네, 완전 풀이에요, 완전 풀. 진짜 풀이. 네. 어디 해외여행 가나 이랬을 때도 그냥 호텔에서 그냥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 틀어놓고. 너무 좋은데요? 아니 호텔까지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기차 안에서 기차 연습할 수 비행기 안에서도? 야, 비행기 안에서 아 그 기타 패키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타를 조그만 걸 갖고 오세요. 아 그러면 얘는 캐리어에 넣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배터리니까요. 가방에 넣으셔야 돼요. 네 기내 안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연할 때도 내 사운드를 네.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니까 여기 너무 좋네요. 좋다, 너무 좋네요 이거. 이게 가격대가요. 15만 8천 원. 야 이거 되게 싼데? 그거 저거가 30만 원 가까이예요. 레드 트럭. 28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거의 3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반값이네. 왜?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살 수가 없네. 와 이거. 안 살 수가 없네 이거. 안 살 수가 없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나왔다. 아 그러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가격을 보니까. 완벽한데요. 이거 이게 가능하다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 진짜 좋다. 와 한 줄 평 주시죠. 이 나노는 이펙터가 아니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네, 생필품. 좋네요. 생필품. 네. 네. 계속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에키스를 모았잖아요. 네. 녹용. 녹용.
멀티 녹용. 네, 멀티 녹용입니다. 이건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어, 이거 엑기스라서. 네,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뭔가 즙을 짜낸 느낌이네요. 네, 무게도 와.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아까 쟀는데 680g인가? 그러니까 어, 그냥 그 뭐야, 그냥 페달 하나. 페달 하나. 어, 네, 좀 그 듬직한 거. 네네. 그거. 와, 잘 좋네요. 야. 아, 점수를 매겨야죠. 몇 대 몇? 10점! 9점!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진짜 작... 올해 처음으로 10점. 재작년 같은 10점. 왜냐면 사운드도 지금 프리셋 사운드가 너무 좋고요. 어, 거기에 사실 여기 이제 앱 들어가거나 예. 이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되게 어, 좋은 사운드 저희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뭐 충전 이거 그냥 뭐 안 해도 돼. 가격 너무 싸고 우선 가성비가 10이에요 10. 와, 가성비가 10입니다 진짜. 예, 이건 미쳤습니다. 158,000원. 네. 녹용이 좋긴 좋네요. 네. 자, 오늘 나노, 네, 허쉬에서 나온 나노 멀티팩터 함께 해봤고요. 와, 가격이 정말 미쳤고 사운드도 네, 그 가격 못지않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밀린 잠. 아. 밀린 잠. 썬데이 담. 아, 안녕.